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간부가 연구원들의 수당을 가로챘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당시 해양수산연구원장은 대기 발령됐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현직 조합장 5명이 기소돼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다수 도의 반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내 대리점을 모두 없애고 삼다수를 직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추경예산 심사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대규모 증액을 요구한 가운데 제주도가 부동의 입장을 밝혀 내일 본회의에서 파행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주고 원장이 직원들의 해외 연수를 가로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해양수산연구원 간부가 직원들의 연구수당을 가로챘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산하의 연구센터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전복 종묘를 개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위원회는 이곳의 연구용으로 납품된 전복 숫자가 장부와 맞지 않는다며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연구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돈의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이 1년에 두 차례씩 비슷한 시기에 특정 직원의 계좌로 수십만 원씩을 입금해온 겁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 공금이 타는 데가 많아요. 일종의 뭐 자기들이 저기 보면 뭐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일부를 이제 공금화 시키기. 경찰 수사 결과 책임연구관 50살 원모 씨는 연구수당이 지급될 때마다 특정 직원을 시켜 수당의 30에서 75%를 걷어오도록 했습니다. 연구원 11명으로부터 2년 동안 가로챈 수당은 895만 원. 대부분 유흥비로 썼고 일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합의금이라며 연구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자신이 결재권과 근무 평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일부 직원들은 이 수당을 돌려주기 싫어가지고 왜 주었다 뺏어가냐 그런 말을 하는 등. 경찰은 부하 직원들의 연구 수당을 갈취한 혐의로 원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다른 사업에서도 연구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됐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원장이었던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국장에 대한 징계에 앞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또 풍력산업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상금 500만 원을 받아 공무원 횡령 강령을 위반한 장정호 에너지산업과장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직위 해제했습니다. 지난 3월 실시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4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현직 조합장 5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농협조합원의 장례식에 한 조합장이 보낸 화환입니다. 화환의 리본에는 조합장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조합 이름으로 보낸 축의금과 부의금 봉투들도 눈에 띕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조합원들에게 경조사비 1,300여만 원을 제공하고 화환 30여 개를 보낸 김창택 학위농협조합장을 농협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규정을 위반해서 축부의금 봉투에 돈의 출처인 조합 경비임을 명시하지 않고 또 영정 화환에도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조합 경비임은 기재하지 아니해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조합장 당선자는 모두 9명. 이 가운데 조합장 5명은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현영택 서귀포 농협조합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합장의 당선 무효와 재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법원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판매되는 삼다수는 도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차원에서 다른 지방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있는데요. 이 도내용 삼다수를 대리점들이 다른 지방에 팔아 넘겨 말썽이 많았는데 결국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내 대리점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경찰은 삼다수 100억 원어치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도내 대리점 대표와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등 33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다수를 보존 자원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도의 반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제주 지역에서 삼다수가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달 말로 계약이 끝나는 도내 대리점 4군데와 재계약을 맺지 않고 소매점과 편의점에 삼다수를 직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삼다수 도의 반출을 없애는 것은 물론 대리점 선정 때마다 불거져온 특혜 의혹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도의 반출 문제와 불공정 행위라는 잘못된 문제를 풀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 개발공사 내부의 어떤 문제들도 좀 인사 문제나 또 기존의 방만한 경영 문제 그리고 어떤 삼다수 판매와 관련돼서 너무 과도한 어떤 채수의 문제들도 지적이 되어 왔었거든요. 제주도 개발공사는 올해 말까지 삼다수 사업과 공기업 역할에 대한 미래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부실 관리한다는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한라대학교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제안한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한라대학교 감사 요구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정 의원은 입시 부정과 부정입학, 교비 횡령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었지만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파행이 예상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세 차례나 미뤄진 제주도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오늘 오후에만 세 차례 집행부를 소환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난항을 겪었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 아닙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 아닙니다. 예결위 심사에서는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했던 57억 원보다 18억 원이 많은 75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르스 관련 관광 홍보비가 상임위에서 10억 원이 삭감된 데 이어 예결위에서 10억 원이 추가로 삭감되면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상임위 심사에서 108개 항목에 30억 원이었던 증액 예산은 345개 항목에 7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도의원들이 증액한 예산 가운데 40%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그에 걸맞게 지금 가고 아마 지금 내부 요구였든 감시기였든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이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제주도가 개수 조정에 처음으로 참여했고 도의회도 증액 예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변화의 조짐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막판까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에 이어 또다시 파행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최근 코드 인사 등의 논란이인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해 특정 감사를 추진합니다. 이성문 제주교육감은 오늘 원래 기획조정회의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전임 교육감 때부터 현재까지 내부형 교장 공모제 시행 과정의 위법성이나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특정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양항 여객선 좌초 예견된 사고를 보도한 제주 MBC 김찬연, 강석태, 강흥주 기자가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 MBC는 지난달 추자도 신양항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행정기관이 항만 규격에도 맞지 않는 여객선을 무리하게 취항시켰다는 문제점을 단독 취재해 해경의 수사와 국회와 도의회의 진상조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고등학생 21명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갯골에 빠졌다 구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은 저체온증과 구토 증세를 보여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밀물대 갯골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는 오늘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 해군기지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5박 6일 동안 제주 전역을 순회한 뒤 다음 달 1일 강정마을에 도착해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인간 띠있게 행사를 갖고 해군기지 반대투쟁 3000일 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내 성형병원이 외국계 영리병원에 우회적으로 투자한다는 의혹 때문에 승인 신청을 철회했던 제주도가 적절한 해명 없이 보건복지부에 다시 승인을 요청한 것은 중국 녹지그룹에 대한 특혜이자 묻지마식 추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MBC 오라베 전도 주니어 골프대회가 오라 골프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올해 6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고등부 16명과 중등부 21명 등 모두 42명의 꿈나무 선수가 출전해 내일까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룹니다. 이번 대회 고등부 우승자에게는 전국체전 제주 대표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